아웅아 마실래? 졸졸졸졸 강아지 마냥 따라오고 그것도 내 가족 같은 건데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 많이 먹고 잘 커. 기분 좋은 여름 향기로 가득한 충북 보은의 작은 시골 마을. 동네에서 유일하게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는 가족을 찾아 나섰는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근처에 고양이 키우는 집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예. 어딘지 아세요? 아 노란 고양이? 아. 요리 가시면 저 파란 대문집 있어. 요렇게 가시오. 주민이 가리킨 곳으로 향하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파란 대문집. 계세요. 할머니 EBS에서 왔는데 고양이 사는 집 맞나요? 예 맞아요. 어디 갔어요? 고양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마실 갔는가 봐. 뭐고 니발 달린 짐승이 붙들고 앉아도 못하고 어떻게 맛을 댕기는 거. 아웅아 어디 멀리 가는 갭인데 아웅아 하면 탁 아웅거림에 쫓아오는데 아웅아 어디 멀리 맛을 갔나 봐. 언제 들어와요 할머니? 모르지 언제 들어올지. 지가 들어오고 싶은 때 들어오지 뭐. 아 뭐 그렇죠. 한참 이쁠 적에 찍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구경시키죠. 네. 우리 고양이 엄청 이뻐.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게 된 주인공. 냉장고에 떡하니 붙어 있는 걸 보니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거 여기다 붙여놓고 내가 만날 보는 거야 이게. 이 뒷다리가 보이도 안 하잖아. 살이 쪄가지고 아랫배가 늘어져서. 아, 진짜네. 그나저나 할머니 오늘 안에 아웅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녀석의 귀가가 평소보다 늦어지자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노부부가 함께 밖을 나서는데요. 한참을 찾아 헤매던 그 순간! 두둥! 사진 속에서 봤던 고양이 등장! 아, 네가 바로 아웅이구나! 온갖 게 녀석의 놀이터입니다. 종일 놀고도 더 놀고 싶은 것 같죠? 우리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면 미쳤느냐. 어르고 달래 집으로 데려오는데요. 오자마자 아웅이 끼니부터 챙기는 할머니. 우리 아웅이, 어이 아웅아, 일로 와. 밥 줄게. 일로 와. 어, 와. 어, 와. 어, 예, 알았어. 예. 일로 와. 예. 많이 먹고 잘 커. 대답하네. 많이 먹고 잘 커. 맛있어? 할머니 근데 노랑이 꼬리 조금 약간 이상한데 이거 애미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 새끼들이랑 나흘 만에 엄마가 나가 죽어가지고서 치워서 다른 놈이 이렇게 깔고 자서 부러져 그랬대. 새끼 쪽 붙은 거래. 우리 집에 가져올 때부터. 그래서 요 뿌리 여기가 이렇게 착해 있어. 그러고 보니 꼬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질 약하대요 이게.
꽁지도 저렇고 그래서 그런지 질약한데. 외손자가 청주 살다가 서울 가서 직장을 다니는데 이 다락에다가 새끼를 낳았대. 그러고서 엄마가 나가서 새끼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엄마가 나가서 뭘 주워 먹고 죽었대. 들고양이니까 누가 밥을 줘야지. 우리 집에 요만할 때 왔어. 겨울에 방에다가 이 밥은 주면 안 먹어. 저 사료 주고 저기 삼치 사다 섞어서 그렇게 줘서 그냥 키웠어요. 사남매를 출가시키고 적적했을 시골살이. 그렇게 노부부는 아웅이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웅아, 이리 나와. 마치 엄마를 따르듯 할머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 나선다는 아웅이. 오와. 오와. 일로 와. 마실 가와. 고참 할매, 같이 가요. 네가 앞에 가?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할머니 경로당 가시면 따라다녀. 예, 잘 따라다녀요. 그러면 경로당 안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문화거지 갔다가 앉았다가 뒤로 돌아와. 할매들이랑 잘 놀고 와요. 사실 할머니와 아웅이는 이미 동네에서 유명 인사입니다. 아이. 고향이 이런 아주 뭐 애기같이 따라다니. 그럼 혼하겠어. 개만약으로 그렇게 따로. 병옥 어머니 댁에 고향인 줄 아세요? 꼴 이렇게. 알지, 개만이. 꽁지 꼬부라진 건 다 우리 고향이에요. 잘 먹여서 그렇지. 처음에 아주 매랑매랑 가요. 얘 매는 게 바짝 말라 꼭 쥐만 했잖아. 어딜 가나 아웅이 얘기뿐인 할머니. 결국 경로당에 간 지 30여 분 만에 집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웅아. 어? 아니, 왜 벌써 들어왔슈? 할머니 놀아주시려고 장난감 꺼내시는 거예요? 예, 우리 고양이랑 한참 놀아야지. 아웅아, 일로 와. 일로 와. 야. 일로 와. 사냥놀이 꽤나 해본 솜씨인데요. 해오긴 뭘 해와. 주는 거나 먹지. 새끼 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웅이를 위해 꾸준히 놀아준 할머니. 아주 금지오겹이 따로 없네요. 어쩌냐게도 내가 고향이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5시에 나왔다. 이제 들어왔어. 그러는 거. 식구, 저 가족부터 저거. 어디 갔다 왔느냐고. 고행이 하고. 씨다모 좀 애치거리고. 밥 주고. 부럭 닦아서 물 떠다 주고. 우리 할아버지도 어디 갔다 왔으면 아웅이 어디 갔어? 그러고 찾고 그러는 거. 처음부터 만날 씨다모 주고 밥 주고 그랬어. 뭐가 좋으세요, 할아버지 노랑이? 아이, 귀엽지 뭐. 어디서 그래? 여기 앞에 있어. 일로 와. 오와. 오와. 우리 아웅이 오는 게. 아유, 또 한 바퀴 둥글고. 일로 와. 아이, 또 둥글어. 일로 와, 일로 와. 아웅이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죠? 무더운 여름. 오늘은 모처럼 녀석을 위해 특별 보양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뭐 삶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양이 삶아주려고요. 고양이가 어째 밥을, 아웅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닭 삶아주려고 그래요. 아, 할머니 내 거예요? 아. 고양이가 호강하네요. 우리 집에서 지루러인 걸 뭐. 아유, 어째 요새 밥을 잘 안 먹네.
원래 잘 먹었어요? 아이고, 잘 먹었어요. 어이, 가만 있어. 기기 삶아줄게. 이 더운 날에 할머니도 힘드시겠어요. 저게 우리 집에는 아주 상전이요, 상전. 우리 할아버지도 고양이 밥 안 먹으면 어째 밥 안 먹느냐고 밀어치래도 뿌시는 주락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녀석을 위해 보내는데요. 닦아줄까? 일로 와봐. 고마워. 힘에 부치실 만도 한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날라를 한번 할까? 춤추키느라고. 집에 계셔도 심심하진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고양이가 병들지 말고 잘 나랑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어째 모가지가 뭐 여가 이렇게 불툭해서 걱정이 여가. 아니 여가 언제 생겼는지 여가 불툭이야. 그러길래 만져보니까 망우리가 있어. 덩어리가 있더라고 여기에 양쪽에. 고양이 몸 많이 약한 편이에요? 약하지. 저거 엄청 뚱뚱했어. 뒤땅 이라고 댕겼어. 그랬는데 살이 이래 빠져. 꼬리뿐 아니라 몸 이곳저곳에서 이상신호를 보인다는 아옹이. 행여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할머니의 근심은 커져만 가는데요. 엄마. 다른 사람이 너 이응간보다 고양이를 더 거두는 게비라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말랐어. 아이고 잘 먹네. 그때는 아주 요리 썼어 요리요. 그렇다가 이제 이렇게 마르니까 살이 좀 쪘으면 좋겠지. 너 복날이라고 주는겨. 복날이라고 닭 사다 주는겨. 잘 먹으면 좋지. 잘 먹고 건강하면. 그저 아옹이가 오랜 시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늙은이가 이 보는 가축병원이 없고 청주까지 가야 되니까 이 고양이 어째 몸 사태가 덜 좋은 것 같으니까 진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것도 내 가족 같은 건데 내가 먹이니까 가족 같잖아. 그런데 몸 상태가 그 전부터 안 한 것 같아. 눈곱도 찌고 요 망우리도 모가지에 망우리도 있는 것 같고 살도 빠지고 먹는 건 먹는데도 그래서 저기 있으면 한번 진찰 좀 어디가 어디서 그린가 한번 받아보고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와서.